보면은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외신 물가에 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이 이제 뭐 한 두 달 남짓 남은 지금 올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100% 이상 될 것이다. 그럼 실물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매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매월 물가 상승률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연율 기준으로 112%가 될 전망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에게 이제 뭐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은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시장 기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달 발표한 95%보다도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서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를 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6개 경제연구소 컨설팅 회사와 13개의 금융기관 에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취합한 것이다. JP모간의 디에고 펠레이라라는 현지 경제 매체 암비토는 2022년도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은 100%를 기록하고 2023년도에는 112%에 달할 것이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돈을 막 썼겠죠. 뭐 외채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일단 뭐 돈을 막 쓰면서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세금을 들이부어가지고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패론주의의 본산지답게 그런 포퓰리즘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니까 그게 이제 수십 년 누적이 됐을게. 그리고 이제 부채가 어마어마하겠죠. 1982년부터 뭐 연례적인 행사처럼 그렇게 그 외채를 기간 연장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경제위기가 가장 반복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르헨티나죠. 그러니까 뭐 화폐를 계속해서 이제 찍어가 난발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불안전하니까 생산 기반 같은 건 다 외국으로 떠날 것이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시킬 것이고 자산은 다 미국 같은 데 두고 그냥 생산 활동은 와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라가 완전히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파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2014년부터 주요 생필품 가격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일종의 가격 통제. 뭐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까? 가격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물가가 2014년도에도 심각했던 모양이다. 초기에는 302가지 품목에 대해 적용했던 가격 통제는 정부와 제조사 합의하에 제품을 선정하고 가격을 동결했다. 역사적으로 가격 통제나 이런 것을 실시해가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까? 그 나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막 썼겠죠. 막. 외채를 빌려다가. 그리고 일단 돈을 쓰게 되면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정부의 예산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표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제공되는 돈을 깎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드는 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심대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신을 한 번 더 찾아보니까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 최근 몇 년간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뭐 20%였네. 그 다음에 뭐 35% 조금 내렸다. 그 다음에 50%, 2019년도에 50%, 2020년도에 한 뭐 30%, 6%, 7% 됐다가 지금 이제 70% 넘었네. 지금 이제 연율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더 올라가지고 100% 가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게 다 이런 뭡니까? 공짜 점심을 즐겼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고 뭐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잖아요. 수입 대비 지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을 늘려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일단 어떤 계층에게 특별한 그런 자격이라든지 혜택을 주고 나면 그걸 깎을 수가 없는 거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개인도 여러분들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고정비 지출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고정비 성격의 여러분들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뭐 아르헨티나는 예산 규모를 계속 팽창시켜 왔을 것이고 예산 규모를 팽창시키면서 수혜 계층, 혜택을 받는 계층들이 계속 늘어났을 것이고 그걸 못 끊으니까 계속 이런 예산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일부는 외채에 의존하길 거고 일부는 뭐죠? 화폐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조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네. 그 포퓰리즘은 아주 주의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향후 한 5년 10년에 가장 저는 중요한 사회적인 도전 과제를 뭐 북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쳐두면 두 가지로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치적으로는 선거 사기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결합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포퓰리즘, 경제 대중주의,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선거 사기 두 개가 결합이 되면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향후 한국의 5년, 10년 정도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 자원의 도전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니까 서울대학교 김세직 교수 이야기처럼 30년을 조사해보면 한국은 5년 터울로 성장률이 어김없이 1%씩 계단식으로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끝날 때마다. 지금은 아마 잠재 성장률이 1% 정도 될 겁니다. 예산은 뭐 400조에서 600조를 확대해놨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깎으려고 하더라도 그게 다 표하고 관련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똑같은 이야기가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라틴, 꼭 아르헨티나뿐만 아니고 라틴 아메리카와 칼리브 연안 국가들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951년부터 2019년입니다. 굉장히 그 긴 시간을 봤네요. 그러면 한 70년 정도 본 거네요.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51년도에는 지금 고통 겪고 있는 남미나 이런 국가들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재정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란 나라도 1981년도에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좌파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본과 다툴 정도로 가장 고성장 국가였지 않습니까? 1951년부터 57년까지 실질 경제 성장률이 5.5%, 58년부터 64년까지가 5.3%, 65년부터 71년이 5.8%, 72년, 78년 6.2%, 확 떨어지네요.
1979년부터 1985년 실질 경제 성장률 2.6%, 86년 92년 2.2%, 93년 99년 3.1%, 2000년 2006년 3.2%, 2007년 2013년 3.5%, 2014년 2019년 0.4%. 생각보다 남미 국가들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높네요. 현재 0.4%네요. 예. 이러니까 뭐 벌이는 줄어드는데 썸썸이는 늘어났으니까 아주 귀한 정보네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국가 부채라는 것이 처음에는 적당하게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폭발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의 총 외채 규모 폭발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뭐 막겠습니까? 낮아지는 성장률, 벌이가 줄어드는 거죠. 폭증하는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은 일단 늘어나고 나면 줄이기 힘드니까 고정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뭡니까? 예산 규모를 늘리고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부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 준조세 부담을 생산 계층에 더 증가시키니까 기업 활동은 계속 위축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뭐죠? 화폐를 또 찍을 테니까 형편없이 낮아지는 화폐 가치. 그다음 이제 외채를 뭐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외채가 증발하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아르헨티나 사례는 참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 문제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의 100%를 상회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직한 정책, 작은 정부, 낮고 광범위한 조세,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줄이기, 공공영역 축소, 공무원 숫자 축소 이런 거 안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남미도 한때 잘 나갔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하니까 시대가 변하더라도 꼭 지켜야 될 그런 원칙이나 원리 같은 것을 위반해 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정책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젊은 에코노미스트로서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고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배운 교훈이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정직한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든 정권은 타이밍이 문제일 뿐 결국은 경제 위기가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지난 5년 동안 그냥 정책을 개판을 쳤잖아요. 그걸 다 여러분 뭡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용평가에서나 이런 데서. 그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뭐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개판을 친 거 아닙니까? 개판을 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